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뜻을 가진 즈능을 볼 텐데요. 이 문장은 작문할 때 굉장히 많이 틀리십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장을 작문해 보자고 하면 80%는 어떻게 작문을 하냐면 我没办法这样做 이렇게 작문을 하는데요. 마음을 비우고 들여다보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었다의 뜻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했다라는 뜻이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굳이 没办法를 쓰려면 한번 쉬어줘야 됩니다. 没办法,我就这样做.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문장을 두 문장으로 만들어줘야 没办法를 쓸 수 있습니다. 이어서 쓴다면 그럴 수 없었다가 되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只能을 쓰셔야 됩니다. 我只能这样做. 중국어로는 긍정형의 문장인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종종 부정의 뉘앙스가 들어갑니다. 배제가 되어서 그렇죠. 상속자에 나오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我只能帮你分析真相还要你自己查. 나는 그저 너를 도와서 분석해 주는 것밖에 해줄 수가 없다. 진상은 너 자신이 조사를 해야지. 我只能帮你分析真相还要你自己查。我只能帮你分析真相还要你自己查。我只能帮你分析真相还要你自己查。 역시 상속자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不是说去澳门了吗? 澳门 只能待7天, 早就去香港了. 마카오에 갔다고 하지 않았나? 마카오는 7일밖에 못 있어. 진작에 홍콩으로 갔지. 不是说去澳门了吗? 澳门只能待7天, 早就去香港. 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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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男人帮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这种事只有你干得出来,我只能心里想想. 이런 일은 너밖에 해낼 사람이 없다. 나는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밖에 못하는데. 这种事只有你干得出来，我只能心里想想。这种事只有你干得出来，我只能心里想想。这种事只有你干得出来，我只能心里想想。这种事只有你干得出来，我只能心里想想。这种事只有你干得出来，我只能心里想想。 李春天的春天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只能重印,没有别的办法。那如果重印的话,那责任谁承担呢? 다시 인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럼 만약 다시 인쇄를 한다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只能重印,没有别的办法。那如果重印的话,那责任谁承担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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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只能重印,没有别的办法。那如果重印的话,那
责任谁承担啊？只能重印，没有别的办法。那如果重印的话，那责任谁承担啊？只能重印，没有别的办法。那如果重印的话，那责任谁承担啊？只能重印，没有别的办法。那如果重印的话，那责任谁承担啊？